수가 모두 정수인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소수인 세근을 갖는다. 자, 이거 알파, 베타, 감말합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P가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Q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30이 되죠. 자, 소수인 세근이랬으니까 30은 6 곱하기 5, 2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이 세근은 2하고 3하고 5가 되겠네. 맞잖아요. 2, 3, 5. 그죠? 그럼 P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어서 10이 되겠네. Q 같은 경우는 2, 3은 6 더하기 15 더하기 10. 되고, 21, 21 더하면 31. 되죠? 그 다음에 이게 Q잖아요, 그죠? Q니까 P 더하기 Q. P 더하기 Q는 41이 됩니다.